선생님. 양정수는 이마에 좌열창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마에 상처가 나면 바닥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높은 곳에 피가 튀진 않잖아요. 양정수는 이마에 좌열창밖에 없었어. 만약에요, 양정수 이마에 상처가 여기서 입은 게 아니라면은요. 여기서 입은 게 아니라 이 호프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밖에서 입은 상처라면은요. 처음엔 미군하고 몸싸움에 붙은 게 양정수가 아니라 김종호일 가능성이 있겠어. 만약에 김종호였다면? 자, 블라인드 좀 가려봐. 선생님, 이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김종호는 자기도 모르게 현장에 증거를 남긴 거야. 뭐야, 이거? 근데 죽은 용의자는 왜 부검하지 않은 건가? 발견된 증거들로 사건을 재구성해 본 결과 용의자가 진범일 확률이 99%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99% 확실하다? 네. 우린 99%가 아니라 남은 1%를 밝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협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지검강력계 정우진 검사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도현이 총기 사고와 관계된 일입니다. 정우진, 이건 내 사건이야. 네가 왜 함부로 나서? 차장님, 죽은 김종우는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정우진, 어서 나가지 못해? 잠깐만. 정 검사가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보도록 하지. 네. 총기 사고가 있었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물입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부터 이 증거물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야, 지동구! 너 인마 어디 한마 새끼야? 나랑 정수 형이랑 했지 인마. 어? 여기? 아, 빨리 와 인마. 우리 술 먹고 있어 인마. 어? 알았어. 빨리 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들과 김종호의 시신 상태를 유추해 볼 때 먼저 미군과 몸싸움이 붙은 건 김종호입니다. 야! 이 새끼 뭐라 했어? 하, 진짜. 야, 너는 뭐라고 적히는 거냐? 응? 블라인드에 찍힌 혈흔을 국과수 문서 감정실에서 정밀 분석한 화면입니다.
이 사진의 인식표를 토대로 사건 당일 캠프 할로윈의 외출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김종호와 양정수를 죽인 미군의 이름과 계급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군번의 주인공인 미군은 과거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서 경찰청 외사과에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양정수와 김종호 두 명을 죽인 진범은 도현리에 주둔한 캠프 할로윈의 헌병대원 저스틴 쿠퍼 상병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직접 재조사하겠습니다. 이 증거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조사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도현리 총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고발됐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캠프 할로윈의 저스틴 쿠퍼 상병의 체포영장입니다. 정우진, 이제부터 이 사건은 네 사건이야. 밟아! 어서 빨리 가! They will not arrest you once we get into the base, okay? 더 빨리 밟아! 저스틴 쿠퍼 상병의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에게 무슨 볼일 있으십니까? 범인 은닉 도피죄를 집어넣기 전에 비키시죠. 아, 그래요. 코퍼, 저스틴 쿠퍼. You are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two Korean civilians.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연행해요. 예. We came here to protect you people, but it seems you all feel victims by us. I'm not arresting you because you're an American soldier, nor because you're of different skin color. I'm arresting you because you killed someone. That's the only reason.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지방검찰청 박모검사를 조사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풀어낼 방침이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양모 씨를 부검했던 국과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공개 요구가 거센... 이건 어디서 내가 술 먹고 어떤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누가 줬는지 무력의 카드라고 그랬지. 사고 제대로 쳤으니까
무적의 카드는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고하면 선생님도 빠지지 않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어디 멘토 손님한테 기어오르고 이러시나? 저 멘토 해주시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어. 지금부터 잘못하면 너는 너를 완전히 여기 있는 물어징어처럼 만들어 버릴 텐데. 조심해. 실수하면 넌 완전 꺼져야 돼. 의문사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돌긴 하죠. 뭐야? 아니 또 일하는 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들? 국과수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사람들 호기심 자극해서 시청률이나 낚아보려는 거 아니야? 아닌데 이게 되게 믿을 수 있는 프로예요. 지난번에 어떤 기업체가 여기 나왔거든요. 비리로. 그 다음날 그냥 검찰에서 바로 조사 들어갔잖아요. 2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HMO 기업의 중견 간부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적이 있었죠. 겉으로는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알고 보면 뭐 의문사였다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법 부검을 책임지는 국과수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따위 인터뷰를 한 거야? 정말 그 사람이 국과수 관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과수 관계자건 아닌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밝혀내.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20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건 원장님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 새어나온 겁니까? 막아야 합니다. 국과수에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국과수는 내가 맡겠습니다. 원장님은 윤중 선생을 막아주세요. 윤중 선생이 이 사건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내 말 명심하세요. 알겠네. 누굽니까? 선생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다경입니다.